이번 시간에는 브러싱 5번 패턴을 강의하겠습니다. 먼저 패턴 복습을 해보겠습니다. 다운, 다운 업, 헛 손질, 업, 다운 업. 다운, 다운 업, 헛 손질, 업, 다운 업. 오늘 배울 곡은 담다디입니다. 자, 이 곡은 원키가 카포를 세 번째 프렛에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. 음악을 틀어놓고 연습하실 때는 카포를 세 번째 프렛에 장착을 하시고요. 음악 없이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할 때는 여러분들이 노래 부르기 편한 위치에 카포를 장착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곡의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이 곡은 도돌이 밖에 없기 때문에 17번째 마디와 44번째 마디 사이를 두 번 반복하고 끝까지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노래에서 기본 주법에서 약간씩 벗어난 부분들을 보겠습니다. 17번째 마디 보겠습니다. 자, 4분음표 스타카토 하나가 있고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박은 쉼표로 되어 있죠. 첫 번째 박만 짧게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16마디랑 17마디를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자, 그 다음 25마디. 25마디도 4분음표 스타카토 한번 있고 둘, 셋, 넷은 쉼표죠. 그럼 24마디랑 이어서 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자, 그리고 노래의 마지막 4마디. 자, 이 곡은 원래 페이드 아웃으로 끝나야 되는 곡이죠. 점점 작아지면서 연주를 마치면 되겠죠. 자,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점점 작아지면서 하는 연주를 잘 하진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끝내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페이드아웃을 적용해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.